정말 그 경찰을 부르고, 아니, 유림이가 여기 와서 잘못한 게뭐 있냐고. 근데 유림이가 여기 왔는데 우리 정원이 아빠가 경찰을 불러.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데리고 가라고. 그러고는 자기가 또 불을 꺼. 막 경찰 부르고 난리 쳤다가 자기가 안 부른 것처럼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.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, 왜냐면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. 자기한테 도움이 될땐 너무 좋아. 실적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때는. 근데 그게 안될 때는 어떻게 되어지지? 넘겨주고. 뭐 거짓말로 팔아버리고. 뭐 이단 교주라고 얘기를 하고.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. 이렇게 하잖아. 자기한테 손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. 가족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.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, 잘 가고 있는 거야, 못 가고 있는 거야? 잘 가고 있는 거잖아. 성경의 말씀이 성취잖아. 근데 어떻게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척도 너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가 아닌 거지.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. 성경 안 읽고 있는 거야. 덮어놓고 뭐만 읽고 있어?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복에 복을 더하사. 요런 것만 읽고 있는 거야.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.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.